이철씨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홍원표 의원님하고 이규하 의원님 모시고 이완우 이철씨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님하고 당일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당일날 그 모인 그 동기가 어떤 동기로 해서 모였나요? 홍 의원님 말씀하시죠. 모이게 된 거는 처음에 제 상임 고문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이제 평소에 자주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이제 상임 고문 세 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명이 모이는 줄 알고 그날 제가 갔는데 그날 네 분이서 처음에 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뭐 의원님도 어떻게 그날 몇 시쯤 오셨나요? 저는 9시나 9시 10분쯤 간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이미경 저희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나자 그러면 제가 항상 들어주는 입장이라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 당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뭐 자리도 많이 꽉차 있었고 그런데 이미경 친구가 저쪽 끝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필링상으로는 같이 한 것처럼 아, 보여졌더라고요. 자리를 따로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 칸막이로 돼 있어갖고 저는 뭐 둘이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 앉았어요. 저 며칠 전에 이천시 이후에 정례 폐회식에서 김일중 의원님이 그 자유발언을 통해서 당일날 이완우 위원장님하고 계시면서 맥주를 마시고 나가서 차를 몰고 가셨다 하는데 홍 의원님 그때 차 운전하셨나요? 술 마시고 어떤가요? 저는 그날 저녁 모임이라서 저녁 모임 할 때는 저는 차를 안 가져 다닙니다. 아, 차를. 그래서 차를 안 가져왔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맥주는 요즘에 제가 위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반잔 정도 이렇게 이제 분위기만 맞추기 위해서 마시는 이렇게 모습 정도만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차를 안 마시고 왔기 때문에 김일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우리 이규하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김일중 의원도 아실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술을 대놓고 마시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날도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진 않고 제가 항상 머금고 있다가 물컵에다 뱉어요. 그래서 이제 남이 볼 때는 맛있는 걸로 보이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술을 안 좋아하고 술 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제 머금고 있다가 제가 한두 모금 마시고 머금고 있다가 뱉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남이 안 보이면 내 술을 딴 데다 따라놔요. 원래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이렇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날따라 이제 10시면 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시 좀 후반쯤 돼서 거기 앞에 그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페가 닫으니까 또 이제 덥잖아요. 거기 의자에 앉아서 또 한참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 헤어지고 또 친구랑 대화를 제대로 못 해갖고 거기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때가 한 11시 한 50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가셨네. 한참 있다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술을 안 좋아해서 그리고 나는 항상 안 마셨다고 얘기를 해서 항상 제가 뭐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해도 한 번도 저는 걸린 적이 없어요. 음주로는.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러면 당일날 그 길중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말한 내용이 그 지금 의원님을 빗대서 그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뭐 술을 먹고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술을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경찰이 이렇게 음주 측정하면
제가 술을 안 먹는 거 아니까 교통경찰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술을 안 좋아해요, 제가. 예.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못한다 그러면 또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으로 마시고 뱉는 형식으로 했는데 남이 볼 때는 이제 마신 걸로 오해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원님 그 당일날 그 이완호 주당 위원장님이 그 성추행 관련해서 그때 상황을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날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 네. 나중에 이완호 위원장이 이렇게 술을 한 컵 정도 드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원래 그분이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네. 평상시에 그 막걸리 한두 잔 정도 네. 요 정도 하시는 분인데 그날 이렇게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안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모님이 저보고 그 저 위원장님 어디 계신지 좀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네. 그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약수를 못해서 집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교원님도 뭐 아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아시는 건 없나요? 모르죠. 저는 이제 늦게 갔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직원이 누가 있는지 저는 인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있으면 저희가 또 교육을 시킬 때 강하게 거부해라라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후쯤 알았어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신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해드리셨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했었죠. 당시 상황은 전혀 인지는 못하셨죠? 네, 전혀 뭐 그냥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각자들 얘기를 하다가 간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완호 위원장님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어요. 그랬군요. 네, 처음에 갔을 땐 보였는데 그래서 인사를 했겠죠. 아니 또 우연히 만난 거니까 또 이완호 위원장이 뭐 불러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미경 친구가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했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같이 모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건 지금 이 문제가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전 석초의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원표 의원님이나 이교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당직자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난번에 그 5분 발언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김일중 의원은 이제 이천시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언행과 폭행을 하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구에 계신 동료 의원을 그 차를 가져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100% 거짓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로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교환님은 말씀하시죠. 네. 어쨌든 그날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피해 사실이 있는 우리 여성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돼서 또 그분이 또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위로의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자를 빌어서 그렇게 이제 성추행에 이제 받게 된 우리 여성분께 위로를 드리고 또 이런 문제로 우리 이천 시민들께 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의원으로서 좀 더 똑바로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애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자리에 또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함께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